자,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48장, 49장을 다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48장까지만 했고 오늘은 49장 보시겠습니다. 49장 1절에 보면은요, 암몬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지난번엔 누구죠? 모압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암몬자손.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유다 보고 이스라엘의 그 상황, 형편을 보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들어 써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 있잖아요. 뭐 그달랴라든가 또는 바벨론의 총독이라든가 또 남유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스마엘이라든가 또 요하난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즉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를 표현을 하면서 내 생각 속에 세상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것이 프라이어티 1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1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가 아무리 그렇다, 힘이 있고 뭐 강하다 하고 현 상황이 뭐 남유다보다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가 남유다와 결탁해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면 내가 남유다를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듣지 못하는데 네가 그렇게 협조를 한다면 너까지도 망할 것이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요? 주변 국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암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그 당시에 안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나한테 적용하면. 내 마음의 얘기잖아요. 우리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동은 뭘까요? 내 생각. 내 머릿속에 나의 사상, 사고, 생각.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적응. 가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네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적용하면 바로 내 마음에 애굽이 있고 바로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인지하고 또 나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9장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그냥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바로 이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그럼 여기 이스라엘은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옛사람이 이름이 야곱이고 세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변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형과 다투게 되고 또그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련의 얘기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쭉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아니죠. 야곱이 자식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죠? 열둘.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상속자가 없느냐? 상속자가 없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자가 없겠느냐?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왜?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나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감이 뭘까요?
말감은 암몬이 섬기는 신이에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모압이 섬기는 신이 누구라 그랬죠? 그두라, 아니, 뭐지, 그모스. 그모스잖아요. 그것처럼 암몬은 지금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잖아요. 바로 말감을 섬긴단 말이에요. 곰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누구를 점령해요? 갓. 갓은 누구 자식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이라니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라의 그두 아들이 갓과 아셀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첫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안 나니까. 그러니까, 라헬, 레아, 비라, 실바. 실바의 자식인가? 실바의 자식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또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자식을 얻으려고,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레아나 라헬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 종들을 또 주었잖아요. 그래서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너희들의 인생살이 속에서 니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상속자냐? 그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얘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쉽진 않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이게 말감이 갓을 점령했어. 그럼 뭐예요? 나를 점령한 거잖아요. 내 마음속을. 뭐가? 세상 염려 근심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돈, 머니, 명예, 무기, 지위, 권력, 이런 거잖아요. 그 외에 또 다수. 자식에 대한 것, 또 자신에 대한 것, 뭐 쾌락에 대한 것, 그런 온갖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나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어찌 성읍에 사는 것이 바르게 된 거냐? 내 안이 내가 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49장 1절 하나 놓고 그냥 한 시간 하려면 해요. 근데 알아야지. 전하는 자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말씀이 진전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 옛것으로 돌아가. 왜 그럴까요? 옛것을 못 버리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몰라. 다 제껴놓고, 응? 이것이 귀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SNS 시대에 AI 시대에, AR, VR, 메타버스 시대에, 뭐 하려고요? 말씀은 수두룩해요. 전 세계에 수도 없는 사람이 내어 던진다고. 정말 내가 듣기를 사모하고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냥 내 편한 시간에 들으시면 돼요. 그냥. 녹화하든지 아니면 요새는 뭐 인터넷이 잘 되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심심하면 보든지 하지 뭐 하려고 모여서 그렇게 하냐고. 왜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래야 집중이 잘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 교회 가서 졸면은 그 사람 교회 가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기성교회를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필요하다니까요, 초보자들에게는.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안에 상속자가 없느냐? 이스라엘이 12명이나 되는데 자식들이 자식이 없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그러지, 눈에 보이는 자식.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들만 자꾸 하는 거란 말이에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자, 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이 라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이건 뭐예요? 징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밀곰, 말곰이라고 표현도 하고 밀곰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또는 금오스,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자꾸 잡아당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지, 내 생각. 오죽하면 이사야서 1장부터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 와서 마당 뜰만 밟고 간다 그런 거야.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마당 뜰만 밟고 가. 거의 다 그래요. 90%, 아니 99%가 그럴 거야. 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 뭐라, 그거 막 분위기를 어떻게 해. 찬양 들으면 아름다운 소리 취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았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토하면서 피를 토하는 것 듯이 그냥 팍 해요. 믿을래 믿고 말래 말아 하면서.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무슨 날이 이르? 구원의 날이 이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하는 거.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 그런 심판으로 표현하면 또 이해를 못 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벌 주시는 거야. 벌은 왜 줘요? 바로 쓰라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 뒤로 나가서 손 들고 있어요. 어떡하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가르칠 때는 잘 들어야지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주 단순한 거. 보십시오.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이 라바에 들리게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온 지경에 다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페어더미라고. 근데 그걸 또 언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쓰레기장이 잔뜩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재활용 잘안 하고, 어? 폐비닐 버리고, 플라스틱 아무 데나 막 버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쌓아놓으면 페어더미 언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것들은 다,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불에 타야 된다니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노아의 방주사건. 40주야. 밤낮 없이 그냥 물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루만 계속 비를 쏟아봐요. 다 떠내려가요. 근데 40일을. 그 마을들이 불에 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교만이 나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3절 보세요. 헤스보나 슬피 올지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 지명들을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 얘기하고, 부산 얘기하고, 대구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왜? 그 도시들은 잘 살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잘 풀려나가서, 야, 이좀 살만하다. 내 사업이 잘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라고. 해수부나, 어떡하라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다. 여기 보십시오. 아이.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아이는 뭐예요? 부모를 온전하게 따를 자잖아요. 없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라빠의 딸, 딸은 뭐라 그랬죠? 딸은 아버지를 따를 자, 또 말씀을 받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뭐라 그래요? 부르짖을지어다. 왜? 제대로 모르고 자기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에게 부르짖으려잖아요. 굵은 배를 갖고 애통하면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울타리 뭐예요? 내가 쌓아놓은 곳. 아성 쌓아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쌓아놓은 곳. 그냥 그게 딱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막 얘기해봐야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들어. 좋은 말만 하는 거.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날에 어?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현찰하면 아멘입니까? 그러고 뭐 하나님 무슨 아멘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건 전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말관과 그 제사든가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가리라. 결국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4절도 보세요. 패역한 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한 패역한 따라 그러시죠. 어찌하여 골짜기를 얘기하시는 이유를 또 설명해요. 곧 내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골짜기 왜 자랑할까요? 요즘에도 촌에 가거나 또는 수도를 정할 때 어따 해요? 산이 병풍처럼 쌓이고,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앙정이 서 있는 곳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시골에 이렇게 면이나 읍이나 리에 가면 다 산이 있고 골짜기에다가 쳐요. 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골짜기는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농사도 질수 있고. 그게 뭐예요? 너에게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다 그러고 산다니까. 그래서 내 형편이 좋고 안연하면 말로만 할렐루야 하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다.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은 자꾸 세상 쪽으로 갈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그래, 본질이.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재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무슨,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나요? 없어도 내가 세상에 빠져있고, 그내 생각 속에 빠져있는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왜? 나를 돌이키려고. 너의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당연히 모을 자가 없지. 누가 모아요? 여러분이 망해가봐요. 누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누가 도와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도와주고 싶은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뭐 망했어. 어려운 일이 있어. 건강이 나빠졌어. 또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누구한테 손 벌릴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하는 게 정답이지. 근데 그것은 영적인 얘기야. 당장 내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결되냐고. 대다수의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다 해결된다고 얘기해. 아니요. 처음엔 뭐예요? 현실에 닥쳐 있는 환경이라고. 그래서 그런 릴레이션십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성, 사회성, 사회 관계성. 나는 하나님만 하니까 사회에는 전혀 필요 없어. 그러려면 어디에 세상을 떠나야지.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니까. 혼자 고고한 척 하는 게 아니라니까.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닥쳐있는 여러 가지 내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되는 그 속에서 나를 깨달으라는 거야. 남을 깨달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1차적인 나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오게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바르면 오게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돌이키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또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냐고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이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붙잡으라고 그러세요.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물론 역사적으로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남유다 안에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에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북이스라엘 때서부터 끌려간 자들,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또 남유다가 시드기야까지 왕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6절에 보시면 뭐예요?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언제? 언제? 내가 돌이키면 다 돌아가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첫째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얘기예요.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에돔. 에서 생각나세요?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잖아요.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얘기 바로 뭐예요? 지금 야곱의 열두 아들을 성경에 드러내어서 계속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바로 쓴다는 게 결국은 요점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초번에, 그러니까 초년에, 처음에, 초보 신앙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시잖아요. 언제? 이삭을 내놓을 때. 그 어렵게 어렵게 100살 먹어서 얻은 그 이삭을 13살밖에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깥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거 영적인 얘기지, 이게. 하나님이 뭐 주고 뺏고 그러시는 분인지, 아이고, 그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기록하여 전하려니까 그러한 사건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뿔에 걸린 그 재물을, 산 양인가? 염소인가를 딱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것뿐만이에요? 아니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방주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때요? 안 나가겠다는 거를 억지로 천사를 들어서 끌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롯의 아내는 세상을 바라보니 송구둥이 되었더라. 그냥 표본이라니까 표본. 너도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나왔지만 바로 이렇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 롯의 두 딸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돔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에돔은 남이 아니라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출애굽 때 보면 이 족속들이 다 열두 지파인데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갈때 이런 에돔이라든가 또는 모압과 암몬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무리들의 뒤를 친다니까. 약한 자의 뒤를 쳐요. 아, 우리들도 이렇게 할아버지, 뭐, 고조부 이렇게 있어서 그때는 같이 다 관계성을 맺고 있다가 점점 흩어지고, 지금도 흩어지잖아요. 심지어는 뭐 혼자 사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옛것에 대한 거다 잃어버려. 그래서 지금은 비유를 뭘,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감하기도 하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경 안에 이런 관계성 속에서 비유로 말씀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지겠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결국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드단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라. 이게 꼭 소돔과 고모라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야곱 같은 마음, 에서 같은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떠해야 돼요? 에서 같은 마음이 줄어들어야 돼. 야곱 같은 마음을 어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12개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 그 12 지파는 각자에게 다 달라요. 4개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는 것, 가치로 여기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절에도 보십시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찰 때까지 멸하느니라. 이건 뭐야? 아주 그냥 진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서의 옷을 내가 숨겨서 벗겨갖고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에서의 수치가 다 드러나요.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다고 그러죠.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에 에서의 마음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요. 근데 어떨 때? 내가 야곱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야곱이 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도 야비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지나치리만큼 자기만 알고 아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성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승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 그의 마지막. 그래서 창세기 49장인가 보면은 그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야곱이. 우선 첫 번째 한번 비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비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레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명이나 낳았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그래요, 안 나실 수 있어요. 누구가? 첫째 아들. 첫째 아들서부터 넷째 아들까지 전부 그가 낳았어. 루벤, 시므온,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그래서 라헬이 열받은 거야. 자기 자식이 없다고. 라헬은 맨 마지막에 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 낳았어? 누구? 여러분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요셉, 꿈꾸는 소년, 요셉, 베냐민. 나머지는 비라와 실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 물론 아브라함, 그 말고. 누구? 누구? 유다잖아요, 유다. 유다 넷째 아들. 왜 요셉 후기로 안 나오시고, 베냐민 후기로 안 나오시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후손으로 안 나오고, 왜 레아의 후손으로?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편만하다. 그게 공의야, 공의. 잘난 사람만 하나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고. 그래서 레아를 표현하기에 그래요. 뭐 심신이 좀 미약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그런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예수님의 조상이 된 레아도 있는데 뭐 그래요? 심지어는 그 여인 안력이 부족하다. 성경은 밖에 얘기가 아니라니까. 안에 있죠. 보십시오. 에서의 옷을 벗겨서 내가 숨은 곳을 지가 아무리 잘 숨는다 그랬지 다 드러나. 에돔은 나중에 그 산과 산그 골짜기 절벽 속에 들어가서 버티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적들이 와서 에돔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에돔의 또 품성이 어때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야. 상남자라고요. 세상에 보면 가장 따르고 싶은 게 바로 에서라니까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야. 자존감 강하고 자기밖에 몰라. 아버지가 응? 싫으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또 골라서 하잖아요. 이방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여인 아버지 벌한 듯이 이방여인하고 결혼한다고. 그게 바로 애서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조금 알아듣는 것 같죠?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않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한 것처럼 에서도 없어졌느니라.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냐. 이게 성경에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하여 헌신하라 그러잖아요. 헌신까지는 안 가도 도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49장 11절에는 네 고아들을 버려도 하나님께서 살린다니까. 우리 뭐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보면 봐서 악한 부모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바로 잊어버리는 게 고아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객은 뭐예요? 본향을 떠난 게 객이잖아요, 객. 나그네. 과부는 뭐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고아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살려. 과부들. 그, 뭐야.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이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구약, 신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그러니까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다는 건술못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술못 먹는 사람도 반드시 마시겠다. 형벌을 네가 온전히 면하겠느냐? 못 면한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그래. 그 여기서 술,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천국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전에서 내려오는 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그게 말씀. 깨닫는 말씀. 그냥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우리 보기에 야, 술도 잘 먹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예요? 잘한다. 칭찬받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 못 받고 좀 빈약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도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에서가 튼튼하고 강한 것 같아도 약해 빠진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라헬이 아무리 잘나고 예뻐도 못생기고 연약한 레아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문제는 뭘까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집중 못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보스라가 놀랜가 치욕거리와 황폐한가 놀랜가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결국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교만하고 잘하고 잘된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읍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중에 싸질머지고 갈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황폐해져야만 돼. 그게 뭘까요? 포기, 기브업.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다 포기해야 돼. 욕심이 없어져야 되고. 아, 욕심 버린 것 같은데 또 보면 돌아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 그러면서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러고. 이 길로 가야 하나님 길인 거 아는데도 자꾸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호와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그럼 어쩌려고? 사절을 여호와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여기서 사절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전할 자, 선지자들.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요. 여러 나라 뭐예요? 크리스천들이지.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지며 일어나서 싸우라. 뭐하고 싸워? 세상과 싸워야 되지.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해놓고.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크려고 해서 문제라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커진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거죠. 작아져야 된다니까. 아, 그래, 니들 잘 살아. 난 버렸어. 그게 작아지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밥못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된다고 애들처럼 동자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부자는 한 끼에 몇백만 원짜리 먹지만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열 끼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먹방처럼 배부른 건 똑같잖아요 1,000원에 배부른 걸 먹는지 먹는 사람과 100만 원에 배부른 거 먹는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는데 라이프 타임은 똑같다니까요. 결국은 다 죽어요. 니나 내나. 안 죽을 자가 어딨냐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멸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오스나 말곰을 쫓는 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49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아까 제가 에돔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연한 거예요. 마치 절벽에 독수리들이 거기다가 집져놓고서 누가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오죠. 뭐 날짐승들이 들어와요. 아니면 무슨 땅바닥 기는 뭐 표범이나 호랑이가 거기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점령한 거예요. 안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들은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유 아파트 해가 커서 강남에 한채 했더니 뭐 50억 70억이 됐어.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은 뭐몇 억짜리 되는 차 타고 다니면서 차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오면은 버스 때문에 못 나간다고 버스 치우라 그러고. 비단 교회뿐만이겠어요. 그 교만이 나를 속인단 말이야. 네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씌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대요.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 한 절을 보고 자기를 쫙 돌아봐야 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애기든가. 자꾸 입에 넣어줘야 돼. 그래야 알아. 입에 넣어줘도 자꾸 뱉어내고. 오죽하면 바울이 그러겠어요? 언제 네가 단단한 식물을 먹겠느냐?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자기 손으로 집어 먹는 수준이지. 먹여줘야만 되고. 그리고 조금 섭섭하면 나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막 이러고. 그거 신앙이라니까요. 아니, 성경에서 왜내 집에 오는 객들을 대접하라 그래요? 그 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선지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 잘 섬겨야 됩니다. 장로 권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자꾸 그 관계주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17절 보세요.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라. 이게 뭐예요? 야, 저기는 정복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작살이나 벌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탄식하며 놀라는 거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안연함과 교만함과 그 마음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했지만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어디예요?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높은 데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16절에 뭐래서 끌어내리신다 그랬잖아요.
끌어내려야 내가 바뀌니까. 그게 우리가 이런 애돔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다 나오네요. 저는 이 뒤에를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닌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소돔 고모라 성읍들이 멸망한 건 뭐예요? 참 믿음을 갖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롯은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욕심을 버려갖고, 응?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신앙이 없는 빈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배운 롯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바로 눈으로 보이기에 보암직해서 갔다고 하는 것을 나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는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 그러나 그는 두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대접을 크게 했고 롯은 또 대접을 작게 했대. 그래서 대접의 문제로 보기 그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세상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를 이뤘고 롯은 그렇지 못했다. 아이, 그렇게 사기치는 얼빠진 인간들도 있다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롯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는 마치 요즘과 같이 자기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죠. 왜? 안 받아줘요. 딱딱해. 그래서 결국은 어떡하죠? 끌어내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70여 명을 갖다가 성령의 권능으로 보내잖아요. 가서 너희들이 한번 겪어봐라. 경험해봐라. 너희들을 받아들이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그렇지 못하면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내라 그러시잖아요. 신발에 먼지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에요. 자존심. 자존감보다 자존심. 그걸 버리는 거야.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섭섭해하는 거 버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섭섭한 마음이 오는 건 인간적인 건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막뭐아 무슨 때가 됐어요, 목사님 뭐 외식이라도 한번 하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딱 보내주면 내가 생각도 못하는데 얼마나 기뻐, 생각도 못한 거. 근데 그건 인간적인 기쁨일 뿐이야. 근데 전혀 모른 척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거야. 왜?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지식으로만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관계 속에서 깨달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맺고 가족도 맺는 거지. 다 자기만 자세히 뭐 하려고 만들어?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도 안 한대잖아요. 난 요즘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건지도 몰라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자기도 피해 안 받으려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얘기예요. 왜?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뺏길 그 마음을 하나님께 줄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한쪽 얘기입니다. 양쪽 얘기가 아니라. 49장 19절 보십시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감사해. 이 사자 누구예요? 선지자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야. 사람을 통해서 일지, 환경을 통해서 일지. 우리는 꼭 사람 갖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요단강의 깊은 숲이 뭐예요? 요단강이 지금은 뭐 좁아 보이지만 그 당시 굉장히 넓었나 봐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팡이를 들어서 탁 치니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묻이 올라와서 건너는 거예요.
똑같아요. 홍해를 건너는 거나 요단강 건너는 거나. 그래서 보십시오. 영적인 얘기잖아.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견고한 처소를 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바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해서 자기가 다잘 안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정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어봐라.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 이거 표현이에요, 여러분. 양떼 중에서도 어린 것들. 양은 앞에 양의 뒷다리만 보고 걸어요. 30cm 이상 넘어가면 안 보여. 그래갖고 바로 몰려다니는 거야. 근데 어린 것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설명 안 해도 이해하기 쉽겠죠?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 들리리라. 시험에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상 것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고.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표현이 너무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독수리는 참 독수리가 있고 거짓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참 독수리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수를 얘기할 때는 유혹을 얘기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를 얘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것들이 날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나의 가치를 다 뒤집어 덮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대항해야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뇌스럽죠. 그래서 진통하는 여인이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계속 얘기하죠. 하맛, 아르밧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러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흉한 소문이 흉흉해요. 낙담함이니라 그걸 듣고 나 역시 그렇게 될 거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고 평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기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러고 살아?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게 평강인 거예요.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시상이 떠오르고 어떤 사상이 풍부해갖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담하거나 바닷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평안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고 하니 되나요 그게?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에 내가 깊이 빠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겠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방언하고 아무리 그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을 쫓으면 다 버린 게 되는 거지.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이게 바로 내 생각 속 생각이에요. 세상에 빠진 내 생각.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한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생각. 그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돈도 될수 있고 아파트도 될수 있고 자식도 될수 있고 등등등등. 제가 계속 얘기하지. 자식을 잘 가르치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잘 가르치는 거라니까. 왜 그걸. 저도 한때는 대안학교도 하고 싶었고, 기도원도 하고 싶었고, 다
그 어떤 목사로서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지나고 보면 옛날 생각이야. 조금 어렸을 때 생각이야. 지금 돌이켜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어? 어렸을 때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뭐 있어?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된 거지. 자꾸 언제까지 붙잡고 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힘들어도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어머니 나한테 못했어도,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도, 그래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니까. 사랑은 못해도, 무슨 때가 되면 얼굴이라도 붙이든지, 얼굴 비치기 싫으면, 어? 과일이라도 몇 상자 보내든지, 고기라도 좀 보내든지, 담쌓고 살지 말고. 그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제 경험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 하나님께서 계속 사자들을 보내신다고 해도, 왜? 다 비친다니까? 롯의 딸처럼? 롯의 부인처럼? 안 받아들여요. 그게 써 있잖아요, 여기도요.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그 군사는 멸절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을 쫓는 마음이 그 강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누가? 하나님이. 그리야 없어지니까 베나닷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에 넘어가는 사람에게 왕에게 공격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시라. 너희는 일어나서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과 선도를 황폐하게 해라. 결국은 여기 성경에서 이해하는 황폐하라, 진멸하라, 없어져라 하는 건내 마음속에 세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쫓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누가 회장과 휘장의 휘장입니다.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해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깨달아야 하지.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솔 주민아 어떡하라고? 도망하라. 생각이 떠나라는 얘기예요. 육적인 생각을 떠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진짜 산속 가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못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기로.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그 고통만 갖고 얘기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맨날 슬프고 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로 태어났나? 이 세상은 맨날 누구 편인데 나를 편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어? 죽고 싶다 그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 뭐래요? 일어나 고요해라. 평안히 사는 백성. 곧 누구냐?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들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낙타들, 가축들. 이건 내가 아끼는 부자나 부. 부자, 부자. 금은 뭐 아무리 모으면 뭐할 거예요.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아,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주를 얘기하고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예전에는 그냥 슬쩍 넘겨버렸고 제가 소시적에는 정말 젊었을 때 30 초반, 20대 후반 그 경에는 정말 팔복교에서 목사님도 아니고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분은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데 정말 그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들은 몰라요. 어때 제가 같이 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쩔쩔매는 모습.
손은 무릎 안 꿇고 안수도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하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분 지금 돌아가셨대요. 사고 하나 하셨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이제 좀 무시했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상도 지금은 뭐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사상과 나의 신앙이죠. 신앙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좀 이렇게 살펴볼 그런 마음은 있어요.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서 흩어요.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이게 결국은 다 영적인 얘기예요. 내가 바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또 하솔이라는 사람을 하솔이라는 걸 통해서도 이래요. 큰 뱀에 거처가 된대, 그 하솔이라는 데가. 안 되겠죠? 근데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황폐하게 된다. 거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49장 34절에 가면은 시드기야 얘기를 하죠.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갖고도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지금 반복해서 왜 수도 없는 반복을 할까요? 때로는 연역법적으로 계속 설명에 설명을 더해서 무지한 나를 자꾸 이해하라고 이해하라고 계속 지도하시면서, 어떤 때는 또 계속 이렇게 하신다니까. 왜?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엘람을 흩어버리시네.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다. 왜? 이것은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 표본을 보고, 악의 표상을 보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에, 그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 놀라게 할 것이라. 내가 재앙. 그 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그들을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멸망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서야 돼요? 내 안에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데가 어디예요? 겟세마네잖아요. 그 위에 십자가 달렸잖아요. 겟세마네가 바로 내 안에잖아요. 골고다를 얘기한다니까. 골고다.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딱 와서 서야 골고다가 바뀌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이, 예? 옥토로 바뀌는 거라고. 왕과 고관들은 그것에서 멸하리라. 그렇죠. 세상적인 그 가치가 다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이래. 엘람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 지방 도시들을 얘기하면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기회를 주신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를 두 번에 걸쳐서 다 끝냈는데 오늘도 49장 한 절밖에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전진되어 나가는, 믿음이 발전되어 나가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때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